안녕, 가정단지입니다. 오늘은 나 미리 따라 그린 요리를 읽어볼게요. 어떤 분 하실게요? 읽어줄게요. 다 미리 따라간 유 육기 1조 4장 옛날 그왕땅 베들레헴에 큰 성전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돌 데리고 멀리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모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우리 교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단다. 나오미는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는 교황 이스라엘, 저의 교황은 되고 저의 하나님이 둘째 며느리를 요셉 말했어요. 그래서 요는 나오미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요는 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했어요. 어느 날 나오미는 돌아온 베들레헴은 마침 추수가 됐어요. 어머니 밭에 나간 게 해주세요. 그래, 가보라. 나오미는 함께 먹었어요. 요시 나가서 이삭이 좋은 발에 좋은 인는 보았어요. 두건이 가줄게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숨기다니 요는 정말 착한 여자군. 보아스는 생각했어요. 눈은 부지런히 이삭이 좋았어요. 보아스는 요새 이삭을 많이 줄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보아스는 시식하는 자리에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요셉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본순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게 있단다. 이스라엘 본순은 남편이 죽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가니? 그런 어머니 나오미는 말대로 보아스의 육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리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할머니 나오미가 있는 가정을 정말 행복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상 1절 2장. 엉엉엉. 성전에서 한나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이 알가 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지만 알가 나에 대한 보이는 부인이 한마디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의 성전에서 살았어요. 아닌가요?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들 저를 좋아해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의 제사장이 어떤 엘리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의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하며 아기를 이름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뜻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은 자식되고 아기가 되었어요. 하나는 사무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섬기도록 도와주겠어요? 네, 그렇지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하나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언니는 만드는 스타일이 이것인데 어땠어요? 제 손날 기만 다이도 안녕.